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즌4에서 페라리 FXXK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좌석! 구름 구동을 쓰고 있는 1000마력짜리 페라리. 가격대는 270만 달러네요. 그렇다면 경매세계에서 한번 볼게요. 우와, 정말 싸게 파는걸. 140만 달러에 900 클릭. 나이스 샷!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라리.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본넷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옆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한 게 한눈에 티가 나죠. 자세히 보시면은 에어덕트가 달려있을 거예요. 지금 잘 안 보이지만. 그리고 밑에를 자세히 보시면은 그릴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카본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작아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도 라인이 진짜 감탄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앞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확 내려갔다가 안쪽은 파이고 꽈배기처럼 뭔가 들어가는 이 라인, 여기 안에도 에어덕트, 그리고 뒤쪽에도 에어덕트, 그리고 차량 틈새에도 에어덕트, 그리고 위쪽은 당연히 카본이고, 사이드미러도 카본이고, 그냥 싹 다 카본이고, 그리고 뒤쪽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뭔가 되게 신기하면서도 멋있어요. 휠 같은 경우도 페라리가 끼니까 진짜 엄청나게 비싸 보입니다. 이번에는 뒤쪽도 한번 볼게요. 뭔가 라인이 범상치가 않죠? 와, 뒷모습을 보시면요, 이게 자동차인지 괴물인지 정말 구분이 안 가는군요. KLF 같은 경우도 앞쪽 헤드라이트처럼 사이즈가 작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뒤쪽 보시면 여기가 다 뻥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도 뚫려 있고, 그리고 밑에 디퓨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는 차량의 모든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뜰깍. 와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와, 앞쪽 후드를 보시면은 아까 전에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는군요. 보시면은 이쪽에 펜 두 개 달려있죠. 근데 보시면은 문짝이 좀 날카로운 부분이 많거든요. 옷이 걸린 상태로 문을 열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문짝 두께도 장난이 아니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엔진룸이 통째로 열리죠. 와, 엔진 덮개가 다 카본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카본, 여기도 카본. 보시면은 뭔가 시트가 특이하게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기 주변이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디자인, 정말로 특이하네요. 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이 차의 내부입니다. 그리고 천장이 조금 낮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카본입니다. 핸들도 카본이고, 그리고 여기 밑에 다 카본이고. 제가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타트! 와, 이것이 바로 말의 울음소리. 정말 듣기 좋군요. 그렇다면 나가볼게요. 지금 후륜 구동에 1000마력, 그리고 전혀 개조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출발 스타트! 보시면은 처음에 휠 스피드 약간 있었어요. 지금 보시면 100km 돌파. 보시면은 처음에만 약간 느렸고 이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느낀 게 있는데요, 차량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보시면 차가 하나도 안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핸들을 돌릴 때도 뭔가 되게 편해요. 지금 324km 넘었거든요. 제가 뭐 AS 눌러도 차가 회전을 안 합니다. 그리고 330km에서 속도가 더 이상 오르진 않네요. 와, 핸들링 대박 진짜.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장치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랠리 타이어밖에 없네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 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 타이어 폭 풀업, 휠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본 휠이 제일 가벼워요. 그 다음에 앞쪽 휠 크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 크기도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앞쪽 드랙 폭 풀업, 뒤쪽 드랙 폭 풀업, 클러치 풀업, 트랜스미션 풀업, 복력 풀업, 샤동 풀업, 그 다음에 스프링, 랠리용 스프링 달아놓을게요. 그 다음에 CC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급기 풀업, 스로틀 바디 풀업, 연료 풀업, 접어장치 풀업, 밸브 풀업.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중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출력이 1000마력에서 11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00 클릭. 그리고 세부 튜닝에서 다른 건 내비두고 스프링만 건드릴게요. 자동차의 지상고를 최대한 낮춰주겠습니다. 제로백이 살짝 빨라졌죠? 끝. 오늘따라 안개가 많이 꼈네.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4륜 구동으로 바꾸니까 뭔가 확 튀어나온 느낌이 있죠? 지금 안개 끼리다가 바닥에 살짝 젖어있거든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얘는 페라리니까. 318km 돌파. 차량 제어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나이샷! 와, 방금 봤어요? 리막이었으면 날라갔어요 진짜. 그리고 지금 봤는데 가변 스포일러가 달려있었네요. 아이, 몰랐네. 자세히 보시면 스포일러가 올라갈 겁니다. 보시면 뭔가 올라가죠? 속도 줄이면 다시 한번 내려갈 거고. 아하, 이렇게 됐구나. 이번엔 제가 아랍 드리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안전벨트 꽉 매세요. 아랍 드리프트 타이어 한번 갔습니다. 나이샷 살아남았죠? 와, 방금 교통사고 났으면 진짜 뉴스에 나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제가 저그너트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 출발 스타트! 옆차 어디지? 저기 뭔가 달려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폴로가 저보다 속도는 살짝 빠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코너링 구간에서 바로 따라잡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악셀에 발을 떼지 않고도 여기를 지나갈 수 있는데 저 차도 마찬가지가 보네. 행운을 빌어요. 알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방금 차가 밀려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차들은 넘어지게 돼있어요. 물론 제가 아폴로를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진정해요.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1대로 다니고 있고요. 악셀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발을 뗀 적이 없습니다. 여기 앞에 큰 코너 지날 때는 악셀에서 한 번 발 떼주고 다시 밟고. 어쩜 이렇게 운전이 쉬울 수가 있는지. 속도감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나이스샷! 다른 사람들이랑 레이스 한번 즐겨볼게요. 우리 팀은 페라리 팀, 상대 팀은 여러가지 다 섞여있고.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나오세요 임마! 어? 나가! 나가 임마! 어? 들어가 임마! 들어가 임마! 어? 날 바닥에 하지 마!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 잘 들어옵니다. 역시나 핸들링 굿! 이런 데는 뭐 브레이크 밟을 것도 없어요. 나와 임마! 우리 팀 화이팅! 먼저 가세요 빨리! 먼저 가! 599X! 599 파이팅! 599 우리에게 잘 간다! 뭔 소리야? 나오세요! 나오세요! 얘는 뭔데 이렇게 스포일러가 크니? 어? 들어가 임마! 어? 날 방해하지 말라고! 안 돼! 안 돼! 왜 안 돼! 나이스 샷! 5등? 여러분들 레이스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번에는 우리 팀이 레고 차를 가져왔어요. 준비! 출발! 스타트! 나오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몹싸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팀 미안해! 우리 팀 미안해! 나이스 샷! 제가 1등을 대신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2등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가속도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따라잡히겠죠? 코너 구간! 코너 구간! 와우! 잘 갔네 좋차. 하지만 제가 금방 따라잡습니다. 이렇게 바이바이! 바이바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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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간에서 악셀에서 발을 한 번도 떼지 않았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말이 돼요! FXX한테는 말이 되는 소리라고! 여기는 속도 많이 줄여서 오른쪽 이렇게 스타트 잘 들어왔습니다. 많이 줄여서 많이 줄여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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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많이 줄여. 괜히 욕심 부리지 말고 많이 줄이라고. 오케이. 여기는 살짝 접지력을 유지하면서 벽에 박지 마세요. 살짝 그냥 프락셀 밟아.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세팅 굿 굿 굿 굿 굿. 안돼 안돼! 안돼! 지금까지 1등이었는데! 또 5등! 앞에 차를 전혀 박지도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놀랐죠? 여기도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걱정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안 나요! 하이어! 안 막았죠?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제가 사들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방금 양을 친 것 같은데 기부타실 겁니다. 나이스 샷! 오케이.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 진짜 좋아요.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도 레이스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